안녕하십니까. 김유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떻게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2관왕이 됐는가? 요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쑥스럽네. 요게 맞는가? 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께서 그러더라고요. 아, 유신 사장님은 사업자도 많이 끌고 갔을 거고, 직급으로. 그 다음에 유신 사장님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는 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그건 맞아요. 저도 유리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한 건 맞죠. 왜냐면 제가 기존 솔렉에서 다이아몬드 직급자였고, 제 파트너들 중에서 한 30명 좀 넘게 저하고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저는 유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유리한 상황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3개월 반 정도에서 다이아몬드 승급, 특히 직급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볼륨이 많이 높아서, 아직까지도 작년에 9위 했잖아요, 직급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9위, 이제 매출 9위 했는데, 아직까지도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직급입니다. 근데 갔잖아요. 근데 갈수 있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유리한 상황은 있었지만, 저는 방법을 달리 갔던 거죠. 그러니까, 달리 간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이너리 사업은 이래야 된다는 바이브를 그대로 따라서 갔을 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걸 안 하시고, 본인들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시니까 좀 많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행착오 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해드리는 한번 사업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속도는 몇배 정도 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랑스러운 건, 제가 이번에 다이아몬드 직급자를 갔다는 게 자랑스러운 건 당연히 있지만, 더 자랑스러운 거는, 3개월 27일 차때제 산하,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또 만들고 해서, 이분들이 지금 100명, 정확히는 102명인가? 예, 102분이 직급자시더라고요. 최소 직급인 브론즈, 저희 회사는 브론즈가 첫 번째 직급이고, 두 번째 직급은 실버, 세 번째 골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까지 나왔죠. 이분들이 총 102명이에요. 그러니까 102명이 됐다는 거는 저만 돈을 벌고 있다도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어쨌든 직급에 와서 성공을 하고 있다. 성공의 궤도를 슬슬 타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직급은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 직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직급이 바로 성과. 내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해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옳을 것인가? 저는 옳다고 봐요. 이유가 전사에서도 다이아몬드 됐고, 그 다음에 직급에 와서도 다이아몬드 직급자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보완해 나가야 될건 많지만, 그래서 그 방법론을 알려드려 볼게. 한 10가지 정도로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하나 찍어 갈 텐데, 여러분들께서 아유 아니야 넌 나하고 맞지 않아 이러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바이너리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맞다고 봅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특히 빠르게 돈을 버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돈을 천천히 버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돈을 빠르게도 벌수 있어요. 물론 조직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다만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성과는 완전히 다르게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개월 만에도 저희 회사로 보면 루비, 다른 회사로 보면 에메랄드 정도의 직급까지 가시는 분들도 보여요, 종종요. 그 방법이 뭘까? 그거는 별 차이가 없다라, 그 뭐지,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좀 알려드려 볼게요. 저는요, 첫 번째, 사업자 위주의 사업을 합니다. 사업자 위주의 사업을 합니다. 소비자 위주의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품, 그닥 뭐 이렇게 완전히 전문가처럼 프로페셔널하게는 모르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직구 같은 경우는 워낙 제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못 써본 제품들도 아직은 많고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집에 쫙 깔아놓고 이제 보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혼납니다. 아니, 무슨 남자가 저렇게 화장품을 많이 쓰냐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들으면서 최대한 써보려고는 노력하는데, 그래도 이 제품 가지고 뭔가 전달하는 걸참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업자 찾자, 사업자. 나랑 돈벌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뭐냐? 소비를 전달하는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
짜, 즉 유통구조를 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 산하, 저를 중심으로 해서 유통구조를 많이 짜가면 짜갈수록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많은 상점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제가 소비자한테 한 명 한 명한테 파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겠죠. 저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특히 바이너리 사업에서의 근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아니고 보험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본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보험이 뭐예요? 내가 보험 지점을 하나 만들려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소비자 찾아서 다니실 건가요? 저 같으면요, 제일 먼저 지점장급을 한 명 찾으러 돌아다닐 겁니다. 지점장 아래는 수많은 FC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FC들은 또 수많은 소비자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점장급부터 모시러 다닙니다. 청한되면 FC라도 모시러 다니겠죠. 저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봐요. 여러분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소비로 접근하신다면, 즉 사업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서 돈을 버는 구조로 간다면은 전 방판 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누구한테 팔아가지고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방판은요, 내가 10만원짜리 하나 팔았다, 그럼 여러분들 한 3만원에 4만원까지 남는 구조가 되잖아요. 네트워크는요, 해봤자 10만원이면 2.5% 맥시멈, 한 2,500원 정도 소득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내가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한 사업이죠. 근데 내가 조직을 만들어요. 나를 내 회사의 제품을 팔아줄 수 있는 조직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제 산하로 만듭니다. 조직이죠.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그 조직들이 만들어준 모든 소득이 저한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는 게 바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플랜으로 받는 수당들입니다. 이걸 해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네트워크드 1세대들, 특히 허벌라이프, 뉴스킨, 그 다음에 아메이, 브레이크어웨이를 방식으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소비자를 찾고 사업자를 찾는데 너무 익숙하세요. 그리고 이게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메이는 아시잖아요. 한 7년 정도 돼야지 다이아몬드 나오잖아요. 전업으로 해서. 그거 안 되고는 사업하기 힘들어. 제가 아메이 사업을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뛰어나고 해도요, 제 수준 가지고는 저도 한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그리고 수익이 그때까지 제가 이 사업을 전업으로 하기는 굉장히 불편한 수익이 되기 때문에 바이너리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바이너리는 저처럼 3개월 반 만에, 그리고 직후분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다이아몬드 볼륨 매출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보여드렸던 바이너리 사업의 근간이 소비자를 찾고 사업자를 찾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자를 찾으면 수많은 소비자가 생겨난다라는 그러한 바이너리의 바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이 있는 거죠. 그걸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발 부탁드리는데 사업 처음 시작하면 소비부터 전달하지 마세요. 사업할 사람이 누굴까? 나를 대신해서 엄청나게 조직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명단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소비자를 빼면 안 돼요. 네트워크는 소비가 근간이니까. 다만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시작하셨으면은 3개월 정도 내에는 이 사업자들 먼저 건드리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기간 내가 명단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명단으로 사업자를 찾았는데 그 사람의 명단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소비자 건드리시면 돼요. 한 3개월 이후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초기에 3개월 정도는 사업자, 특히나 나를 대신해서 너무나 사업을 잘해줄 수 있는, 더 많은 사업자, 소비자를 구축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고민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사람을 내 사업자로 만들고 이 사람이 또 사업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특히나 바이너리 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를 찾는 사업이에요. 소비자를 찾는 사업 아닙니다. 사업자를 찾아야지 여러분들께서 큰 소득을 벌으시면서도 빠른 시간에 사업이 탄탄하게 구축이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제가 보면요, 아메이, 그 다음에 2세대가 저는 애톰이라고, 1세대가 아메이 대한민국에서, 2세대가 애톰이라고 봐요. 애톰이가 바이너리를 시작해서 아주 탄탄하게 1조 매출까지 하고 있죠. 3세대는 저는 시크릿이라고 봅니다. 보상 플랜으로 보자면요, 시크릿이 바이너리를 완성시켰어요. 특히 사업자형 모델로 완성시켰죠. 4세대가 전 이제 좀 직급에서 좀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생겨나는 회사들이라고 봅니다. 소비자 플랜도 할 수 있지만 사업자 플랜이 너무나 쉬운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전 4세대라고 보는데
전 4세대에 맞게 가고 있어요. 사업자를 만들면 소비자 반드시 생기는 회사. 이 회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사업자 플랜으로 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제가 4개월 동안, 3개월 27일 동안, 정말 많이 검증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사업을 해보세요. 분명히 빠르게 성장하실 겁니다. 첫 번째 원칙, 사업자를 만들어라. 자, 3개월 27일 만에 다이아몬드가 된 김유신. 여러분들께 노하우 하나 공개해드렸습니다. 많이 따라해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사업자 명단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유신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